인사해야죠, 그죠? 안녕하세요. 분명히 아까 오션 오브 라이트 할 때 들렸던 것 같아요, 정말로. 안 부른 거 아니죠? 사실 이렇게 공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야 공연장 가도 가만히 보고 있는 스타일이지만 공연장에 오는 이유는 점프도 하고 같이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게 공연인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참고 계시는 게 보여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니까 입과 이렇게 코를 막힌다는 게 얼마나 괴롭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음악을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기쁘고요.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우셨나요? 덕분에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아까 중간에 무슨 곡을 할 때 약간 울컥했거든요. 근데 되게 오랜만에 공연하면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.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래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그래도 나름 편하죠. 계속 앉아서 끝까지 공연도 볼 수 있고 네, 목도 안 아프고 꺼진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. 네. 아무튼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. 곧 다시 원래대로 할 거니까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항상 공연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공연 때 못 놀아요. 다른 공연을 보러 가면 흔히 말하는 되게 목석 같은 그런 그냥 되게 좋으면 그냥 좀 이렇게 까닥까닥하는 정도로 공연을 보는 스타일이어서 여러분들을 항상 즐기는 거 보면 정말 잘 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곧 빨리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정원이가 울컥했던 곡이 스타젤이라고 생각해요. 처음에 틀렸거든요. 맨 처음에 하이 들어갈 때 약간 하이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. 그래서 거기서 울컥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울컥한 부분이 아닌데, 지금. 네. 들려? 들려. 헤어지기로 해서 약간 울컥했거든. 아, 코빈 너 아무것도 안 나온 거잖아. 그러니까 울컥할 수 있지. 요즘에 뭐 안 좋은 일 있어? 예, 네, 아무튼 그랬다고 하네요. 다음 곡은 정말로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곡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어제는 사실 정훈이도 같이 했었어요. 근데 이 노래가 베이스가 생각보다 라인이 좀 많아가지고 노래하기 좀 그렇지, 그치? 예. 네, 그래서 제게 한번 해볼까? 너도 안 되나? 이게 왜 안 돼? 하, 그렇구나. 맞아요. 제가 요즘에 아직 뭐 방송 그 기사는 방송에 무슨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.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것과 기타를 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게 우리 팀에도 그런 애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. 그러면은 재원아, 네가 하는데 네가 뒷부분을 부르면 될 것 같아. 나랑 똑같은 부분을 부르지 말고. 알았어. 원래 관객이 하는 이 부분 이해하고 부르면 이렇게 여기 모니터에서 제 목소리를 보여주세요. 어제 안 나와가지고. 아, 어제 안 나와서 그랬다. 안 나와서 굉장히 크게 불렀지. 내가 모니터에서 되게 잘 나왔는데 너 나왔지, 제 목소리.
오늘 재원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럼 재원이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. 다음 곡 스테이 할게요.